대륙은 달나라에 우주선 보냈는데 조선인은 겨우 갤럭시만 갖고 허세부림.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따자하오, 워시 치다. 2019년의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년 콰일러 하시고 션티 젠캉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중국이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인류 최초로 중국이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쩐더 페이창리하이 리우리우리우리우. 새로운 역사를 쓰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단하십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인가요? 연초부터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100% 리얼 솔직한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런 기술력과 자본은 부럽다. 중국의 시대 내 이러니 미국이 어떻게든 삿바 잡으려는 거고, 한국은 자체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에 돈 줘야지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이공계 천대하고 말장난 연예계만 가려고 하니 거기다 요즘은 유튜브에 미쳐있고, 다시 중국의 종속국가가 될까 두렵다. 지난 천년 역사가 반복될 것 같다. 중국 기술 떨어진다고 맨날 지랄하더니 이게 뭔데. 맨날 10년 뒤쳐져 있다며 개무시만 하다가 이제 개무시 당하겠구만. 2차의 중국 니들 달 뒷면으로 이사해라. 우주항공 변방 한국이 뭘 안다고 가짜니 이딴 소리 하는 거 개웃겨. 크크크크. 아 부럽다. 정말 부럽네요.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짱깨라고 비웃지 마시고 좀 배워라. 세금 걷어서 지들 뱃속 채우고 미래는 관심 없고 오직 오늘과 어제만 집착하는 나라의 국민이라서 처량하다. 중국을 무작정 무시하면 안 됨. 이미 기술력 면에서는 한국 따라잡고도 남음. 몇 가지 핵실 기술만 한국이 우위에 있지 다른 건 이미 추월함. 한국이 더욱 분발해야 함. 대륙은 달나라에 우주선 보냈는데 조선인은 겨우 갤럭시만 갖고 허세부림.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조만간 달도 오염되겠군. 대한민국은 인류 최초의 달 옆면을 공략하자. 중국은 우주보다 지구에서 신뢰부터 쌓아야 할 듯. 알고 보니 그냥 뒷산. 중국이라 씁쓸하고 중국이라 캥긴다. 강해지더라도 그 부작용은 우리가 다 알기에. 중국의 달 뒷면 착륙을 아시안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한다. 인류의 진보의 큰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시안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하자. 부럽다고. 우리도 기술력 키워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보자. 솔직히 부럽다. 우리나라는 지원은커녕 아직도 음모론이나 믿는 것들이 설치되는데 이참에 중국 전체가 달 뒤로 이사오길 바란다. 지구에서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어. 대단하다. 성공을 축하한다. 댓글 내용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대단하다. 부럽다. 무섭다. 한국은 뭐하고 있는가? 한국은 많이 부족하고 발전해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정말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익명으로 밝힌 의견이어서 이것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댓글들이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자주 말했듯이 중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중국을 잘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진심으로 중국을 축하하고 새로운 역사를 쓴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놀라운 성과에 축하를 보내드리고 한국도 열심히 짜요 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30년 후면은 달의 뒷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따오슈호 시앙캉 오더 즈버더 봉여먼 비에왕러 관주허 댄짠 시시쇼칸치 TV 나머 오먼 샤츠 짜이찐바 신년 콰일러!